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제14회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수상 작품 중 이진숙 작가님의 가을이 온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느닷없는 불행이 닥쳐 심신이 피폐해지고 절망으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소설 속 부부도 딸을 낳아 기르며 행복하게 살아가던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죽을 만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에게 일어난 뜻밖의 경험은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데요. 이 부부가 어떻게 지혜롭게 절망에서 헤어나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가을이 온다. 이진숙. 그녀는 암갈색의 옅은 줄무늬 트러스를 입고 세렝게티가 시작되는 언덕 위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퉁퉁 부은 젖가슴이 땅에 닿아 숨을 쉴 때마다 돼지가 내뿜는 아지랑이와 함께 일렁였다. 무심한 듯 고즈넉해 보이지만 세렝게티는 그녀를 끝없이 단련시켰다. 군더더기 없는 허벅지와 다리는 그녀가 원시의 초원에서 어떻게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남았는지 가늠하게 했대. 반면 검은빛이 살짝 도는 호박색 눈동자는 아름답지만 쓸쓸한 사막의 석양을 떠올리게 했대.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에 순응하는 법을 알았대. 교육을 통해 체득했더라면 그녀는 결코 초원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을 것이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야생에서는 지능보다 본능이 보다 적합한 생존 수단이었다.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뒤 카디건을 걸치고 어안 렌즈로 바깥의 동태를 살피고서야 현관을 나선다. 110년 만의 폭염, 더위에 관한 온갖 기록을 갈아치운 날이지만 다리가 후들거리고 소름이 돋는다. 첫 번째 장애물인 엘리베이터에 다행히 동승자가 없다. 오늘 외출은 어쩌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1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걸음을 재촉한다. 되도록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사람의 시선을 더 끌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깨닫지 못한다. 아파트 상가 편의점에 들려 생수와 라면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박에 벌써 지배당해 있다. 음료 코너는 편의점 정문에서 일직선에 있고 가공식품 코너는 음료 코너에서 좌측으로 모서리를 돌아야 한다. 편의점 문을 열자 풍경 소리가 딸랑거리고 어서 오세요라는 앳된 아르바이트생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소리에 긴장한 나는 성급히 음료 코너로 가서 2리터짜리 생수병 하나를 거머쥔다. 가공식품 코너까지는 좌측으로 12발짝 남짓 뒤를 돌아 왼쪽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오던 사람과 부딪혀 생수병이 떨어진다. 손이 떨린다. 어머, 죄송합니다. 쇠된 여자의 음성이 귀에 박힌다. 순간 여자와 눈이 마주친다. 계획에 없던 일이다. 동공이 흔들리고 식은땀이 흐른다. 괜찮으세요? 여자가 내 눈을 똑바로 보기 위해 몸을 숙인다. 나는 얼굴까지 빨개진다. 군데군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든다. 언젠가 본적 있는 풍경이다. 가슴에 통증이 느껴진다. 나는 널브러진 생수병을 그대로 둔채 편의점을 뛰쳐나간다. 뒤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린다. 아니, 들리는 듯하다. 몰랐어? 저 여자 아이가 죽었잖아.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대. 그 사고로 좀 이상해졌다더니만 진짠가 보네. 어떡하니? 안 됐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다. 집을 찾아온 것만도 지금 내 상태로는 다행한 일이다. 자꾸만 꺾어지르는 다리를 이끌고 이삿짐이 덜 풀린 거실을 지나 욕실로 직행한다. 변기에 얼굴을 박고 속에 있는 것들을 개워낸다. 입에 거품 같은 침만 고일 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꽃길하곤 입에 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속이 더 메석거린다. 저 여자 아이가 죽었대. 어디선가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쟁쟁거리기 시작한다.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어도 도리지를 해보아도 귀를 막아도 들린다. 남편은 내가 너무 예민하기 때문이라 했다. 여기 사람들이 알턱이 없잖아. 이사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자신에게 주문을 걸듯 이어서 말했다. 당신 잘못 아니야.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그냥 사고일 뿐이야.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남편의 위로는 나를 죄책감과 자괴감의 심연으로 더욱더 빠져들게 할 뿐이다. 세연이, 내 새끼,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지.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가슴을 쥐어뜯고 머리를 벽에 쥐어도 고통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눈물이라도 쏟는다면 이 고통이 덜어질까? 생사를 도려내고 뼈를 부러뜨리면 눈물이 날까? 세연을 황망히 보내면서 눈물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않는 고통의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다. 나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에 등장하는 벌거벗은 여자처럼 욕실 바닥에 웅크린 채 얼굴을 파묻는다. 그녀가 짊어진 생의 버거움과 비탄이 고스란히 내 것이 된다. 여보, 추워, 이불 좀. 시간을 확인하지 않아도 새벽녘이라는 건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불을 당기려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옆자리는 비어있고 얇은 리플 이불이 방바닥에 나뒹굴고 있다. 옷은 어제 입은 그대로이다. 이 시간에 남편은 어디로 갔을까? 겨우 윗몸을 일으켜 머리맡의 시계를 확인한다. 새벽 5시 25분, 온도 28도, 습도 70%. 온도와 습도까지 표시되는 탁상시계는 오늘도 어제처럼 무더울 거라는 실시간 예보를 하고 있다. 나는 아무래도 항온 기능을 하는 몸의 어딘가가 고장난 게 분명하다. 이 더위의 한기라니. 창문에 쳐놓은 암막 커튼 틈으로 달을 밀어낸 여름해가 속마르게 기웃댄다. 머리가 지끈거린다. 온몸이 등산한 이튿날처럼 무지근하다. 냉장고를 여니 문쪽 서랍칸에 2리터짜리 생수가 가득하다. 문득 어제 일이 떠올라 입이 마른다. 생수 한 병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킨다. 몸은 한기를 느낄 만큼 바들거리는데 속에는 뜨거운 돌덩이 하나가 또아리를 들고 열기를 뿜어낸다. 생수를 넣으려다 냉동고 쪽 문에 붙은 포스트잇 메모지를 발견한다. 대전 출장이야. 일요일 아침에 돌아올 거야. 생수하고 즉석밥 사다 놓았어. 끼니 잊지 말고 잘 챙겨. 당신 좋아하는 우거지 된장국 끓여 놓았으니까 입맛 없더라도 아침은 꼭 밥을 먹도록 해. 기차 시간 때문에 얼굴 못 보고 간다. 힘내자, 우리. 성격만큼이나 반듯한 남편의 글씨에 심장이 저리 떼진다. 냉장고 하단에 유독 자리를 많이 차지한 큰 냄비에는 남편이 어설픈 솜씨로 주섬주섬 만들어 놓은 일주일치 우거지 된장국이 들어있으리라. 확인해 보지 않아도 다용도실에는 생수와 라면, 즉석밥이 쟁여져 있겠지. 언젠가부터 나는 음식을 만들지 못하게 되었다. 칼질이나 가위질을 할라치면 손가락이 잘리는 불쾌한 상상이 엄습해 몸이 얼어붙고 말았다.
남편은 우거지 된장국을 끓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묵은 된장이 풀리듯 어느 날 갑자기 엉켜버린 불행의 실타래가 풀리기를 바랐을까. 맵디 매운 현실이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스스로 각인하며 고추를 썰어넣고 마늘을 다져 넣었을까. 이건 아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니야. 그동안 힘겹게 버티던 의지의 한 축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아무 구실도 못하는 나는 마땅히 걸어둘 때를 찾지 못해 식탁 위에 세워둔 십자수 액자처럼 명분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새 연일을 가진 후 시작해 나흘 때쯤 완성한 액자에는 김현성 시인의 플라타나스가 초록색 실로 수놓아져 있다. 홀로 되어 외로울지 플라타나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나는 시속의 문장을 속으로 되뇌며 허우적 거실을 지나 집을 빠져나간다. 시인은 플라타나스를 동반자로 삼아 유한자로서 고독을 견디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삶의 의지를 노래했다. 하지만 나는 늘 어떻게 죽을까 고민했고 오늘 그 해답을 찾은 것 같다. 우리 집이 있는 303동 정문을 끼고 오른쪽 뒤편으로 돌아 그르면 뒷산과 이어지는 오솔길에 다다른다. 아름드리 키 큰 플라타나스들과 자풀이 무성한 이곳을 지나면 산책로가 시작된다. 원래 아파트 주민들의 쉼터로 만들어졌지만 몇 해 전 어떤 불상사가 생긴 이후로 방치되었다고 한다. 입구에 허리까지 오는 쥐똥나무 울타리가 쳐져 있다. 그 틈 사이로 낡은 플라스틱 팻말이 보인다. 출입금지라는 붉은 글씨가 오랜 세월 햇빛에 노출된 탓에 색이 바랬다. 담장을 쌓아 원천 봉쇄하지 않은 다음에야 뒷산으로 오르는 지름길인 이곳을 등산객이 포기하기 만무하다. 몰래 여기를 통해 산을 오른 몇몇 선구자들 덕분에 나무는 한 사람이 지나다닐 만큼만 양옆으로 휘어서 길을 터주고 있지만 울타리는 애초부터 제 역할을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질서 없이 얼기설기 얽혀있다. 나는 이사 온 첫날부터 이곳이 마음에 들었다. 어떤 사연이 깃들어 있는지는 궁금하지 않았다. 머물 수 있는 쉼터 대신 스치고 지나가는 길목이 되었어야 자생력을 찾아 무성해진 이곳이 왠지 위안을 주었다. 그래서 인적 끊기는 밤중에 가끔 들어와 플라타나스와 303동 건물 중간에 세워진 나무 의자에 앉아있고는 했다. 플라타나스는 여름 내내 이어진 무더위와 가뭄으로 토양이 말라갈 때에도 가지를 하늘로 당당히 뻗은 채 싱그러움을 잃지 않았다. 20여 년 전 아파트가 들어설 때부터 있었다는 이 나무에는 이곳 사람들의 어떤 사정들이 나이테로 새겨져 있을까? 나이테는 우리나라처럼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지역에 사는 나무들의 특성으로 1년 내내 무더운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는 나이테가 없거나 있어도 선명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나는 나무가 허락한다면 끝이 닿지 않은 나순형 무늬의 나이테로 남아 나무의 작디작은 세포로 이름도 존재도 없이 살다가 풍화되고 싶다. 나는 오늘 이곳에서 죽으려 한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니트 가디건을 벗어 옷감은 뒤 플라타나스 가지에 매달려고 나무 의자 위에 한 발을 걸쳤을 때였다. 잠시 뒤 어떤 살 풍경이 펼쳐질지 이루 표현할 길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치던 그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야옹하는 소리가 고요를 깼다. 찰나에 불과했지만 그 소리는 하던 일을 멈추게 할 만큼 단호하면서도 마음을 감싸줄 만큼 따뜻하기도 했다. 나는 팽팽하던 긴장의 사슬이 끊어지는 느낌에 안도했다. 어쩌면 나는
복주하는 날을 말려줄 무언가를 기대하며 이곳으로 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은 잔목들 사이에서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2미터도 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오랫동안 서로를 응시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어미 옆에서 놀고 있는 새끼 두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새끼들은 암갈색 줄무늬의 엄마를 닮지 않았다. 한 마리는 완전히 흰 털을, 다른 한 마리는 흰색의 까만 점박이가 섞인 털을 가지고 있었다. 서로 깨물며 장난을 치던 새끼들이 폴짝폴짝 뛰어서 어미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젖을 찾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손채로 젖을 물렸다. 새끼들은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있었다. 모성이 강한 어미가 틀림없었다. 나는 이곳에 온 목적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어미가 아기 고양이에게 젖먹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경이를 넘어 어떤 뭉클한 감성이 솟아올랐다. 나도 한때는 세연에게 젖을 먹이던 어미였다. 세연이 처음 젖을 물었을 때 따끔하고 찌릿하던 그 느낌, 세연이 입속 가득 젖을 물고 오물거리다가 꿀떡꿀떡 넘기던 그 소리, 젖가슴에 닿아있던 세연의 작은 코와 턱, 처음 마주쳤던 눈동자, 감각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얼마나 몰입한 상태로 있었을까. 그녀가 확장되었던 동공을 수축시키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떴다. 나를 위험인물로 여기지 않는다는 신호 같았다. 안녕하세요. 낯선 여자의 음성이 나를 비현실에서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여자는 한 손에 종이 가방을 들고 빈손으로는 이마의 땀을 닦으며 나에게 부침성 있는 미소를 보냈다. 나도 엉겹결에 웃어 보이며 어색하게 고개를 까닥였다. 여자는 고양이 가족이 있는 곳을 흘기 쳐다보았다. 일부러 아무도 없는 새벽에 나왔는데 웬 낯선 분이 계셔서 깜짝 놀랐지 뭐예요? 근데 아까부터 얘들을 바라보시는 눈길이 따스해 보여서 마음이 놓였어요. 해코지 않은 분들도 덜어 있거든요. 길고양이에게 먹이 주는 것을 싫어하는 주민들 때문에 이렇게 사람 없을 새벽이나 야밤에 몰래 몰래 가져다 준답니다. 여자는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소연하듯 토로하며 종이 가방에서 고양이 것으로 보이는 사료 그릇과 물그릇을 꺼냈다. 그리고는 고양이 가족이 있는 곳에서 다소 떨어진 어슥한 곳에 내려놓았다. 어미가 새끼들에게 젖을 물린 채 고개만 돌려 그릇을 확인했다. 이 녀석은 1년이나 먹이를 주는데도 전혀 곁을 안 주네요. 여자가 내 옆으로 오더니 다짜고짜 팔짱을 붙들고 어딘가로 이끌었다. 우리가 보고 있으면 안 먹을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요. 나는 여자가 이끄는 대로 303동 건물 측면 밑으로 갔다. 그곳에는 사람 둘이 앉을 만한 낮고 평평한 바위가 있었다. 나는 여기에 이런 게 있었나 싶었지만 우짜란 잡초에 가려 눈에 잘 띄지 않았으리라 짐작했다. 우리가 멀리 떨어지자 어미가 일어나 새끼들을 놔둔 채 사료가 있는 곳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어미는 먹이를 보고도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코를 그릇에 가까이 대고 느긋하게 씹고 음미했다. 결혼 전 친정에서 키우던 말티즈 강아지는 사료 그릇만 들어도 깡충깡충 빙글빙글 난리도 아니었다. 식탐이 너무 강해 사료를 먹는다기보다 인공청소기처럼 흡입하는 수준이었는데 길에서 태어나 살면서 굶주림이 일상 다반사였을 텐데도 품위를 잃지 않다니 감탄과 안쓰러움이 교차했다. 쟤네들은 사료를 다 먹지도 않아요. 언제나 조금씩은 남겨놓는답니다. 참 이상하지요?
다 먹어치울 법도 한데 말이에요. 여자가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듯 말했다. 그런데 이젠 이 일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저 어린 것들을 두고 발길이 떨어질까 몰라요. 어느 날 새끼가 새끼를 낳아왔는데 어찌나 황망하던지.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 독립하면 티의 날까지 책임지려 했는데, 여자가 티의 날은 구청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중성화 수술하고 방생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세 만기가 도래해 연장하려 했지만 집주인이 제시한 가격이 맞지 않아 내일이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1년 전 쟤를 만나 얼떨결에 캣맘이 되었지 뭐예요? 네 팔자에 캣맘이라니 우리 딸이 처음엔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제가 네발 달린 짐승을 무서워했거든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제가 비염 환자라는 거예요. 그런 제가 약을 먹으면서까지 사료를 챙겨주고 있으니 아마도 전생에 저 아이에게 큰 빚을 졌나 봐요. 여자는 아파트 안에 주기적으로 길고양이를 챙기는 캣맘들이 있다고 했다. 일부 주민들의 원성 때문에 아예 집에 데려가 키우거나 티의 날에 발벗고 났으며 어떡하면 다툼이나 피해 없이 길고양이와 공생할 수 있을까 고민 중이라고도 했다. 저도 예전엔 캣맘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 아이를 만나기 전이었죠. 1년 전쯤부터 갱년기 우울증 때문에 이곳에 와서 혼자 음악을 듣곤 했어요. 집 안에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고 밖에 나오면 사람 만나기가 겁이 났는데 인적 없는 이곳이 왠지 안정감을 주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여기에 먼저 터를 잡고 있던 저 아이를 만나게 된 거죠. 저 아이가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갱년기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비천한 길고양이일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은인이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욕먹을 각오로 사료를 챙겨주는 거예요. 저 아이가 내게 준 평화에 비하면 이 일은 정말 손톱의 때만큼도 아니랍니다. 참, 여기가 왜 출입금지 구역이 됐는지 알아요? 언제였다더라? 암튼 몇해 전에 여기서 사람이 죽었대요. 나무에 목을 매달고 죽었다나 봐요. 끔찍하게도. 죽은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그건 나무에게도 못할 짓이죠. 안 그래요? 나는 여자의 느닷없는 질문에 뜨끔했다. 어떤 나무일까? 내가 아까 매달리려 했던 그 플라타나스일까? 이곳에는 대여섯 그루의 플라타나스가 사이좋게 일렬로 서 있다. 그중 하나일 테지. 그이는 무엇 때문에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 했을까? 그이의 삶은 어떤 무녀의 나이테로 남아있을까? 혹시 괜찮으시다면 쟤들한테 사료 좀 챙겨주시겠어요? 꼬물이들이 독립할 때까지 얼추 2달 정도면 충분해요. 다른 캣맘한테 부탁할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여기 이사 와서 2년 동안 두문불출 살다 보니 서로 왕래가 없네요. 아, 초면에 불쾌했다면 미안합니다. 아까 쟤들을 바라보시는 눈빛이 하도 따뜻해 보여 나도 모르게 그만. 여자는 진정으로 고양이 가족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 진심이 통해서였을까? 내 입에서 나온 대답은 나도 믿기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생애 종지부를 찍으려 했던 순간 나는 엉겹결에 세 마리 생명체를 보살피는 대리모가 되었다. 이 역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전생에 여자보다 더큰 빚을 저 고양이들에게 진 업보일까? 여자는 믿거나 말거나 길고양이들은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을 스스로 고른다고 강조했다. 그야말로 간택당한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하는 그들을 위해 사료는 되도록 규칙적으로 주되 반드시 물과 함께 준비할 것,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릇은 꼭 지울 것, 주변은 파리나 바퀴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늘 청결히 할 것, 타고나기를 고고하게 타고난 그들은 쉽게 정을 주지 않으므로 빨리 친해지려 애쓰지 말 것, 만약 이 일을 하다가 비난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절대 싸우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여사는 좋은 분 덕분에 안심하고 떠난다며 남은 사료와 일회용 그릇들을 챙겨다 주었다. 집에 돌아왔어야 나는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세연을 잃은 후 마스크와 선글라스 없이 사람을 만나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것은 처음이다. 불현듯 시장기가 돌아 냉장고에서 남편이 끓여놓은 우거지 된장국 냄비를 꺼내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고 불을 켠다. 다용도실에서 즉석밥 하나를 들고 와 전자레인지에 돌린다. 밥과 국을 쟁반에 담아 컴퓨터 앞으로 간다. 컴퓨터가 켜질 때까지 국에 밥을 말아 오물거리며 기다린다. 윈도우 화면이 뜨자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길고양이라고 쳐본다. 관련 정보가 화면을 가득 채운다. 마우스 커서를 내려 눈으로 대충 읽는 사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운다. 쟁반을 옆으로 치우고 의욕에 불타는 신입사원처럼 컴퓨터 화면에 집중한다. 한참 뒤 나는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들고 다용도실로 간다. 잠시 망설이다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 욕실로 가 비누로 뽀드득 얼굴을 씻고 거울 속 민낯을 마주 본다. 거울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내 것인 듯 아닌 듯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이 나를 빤히 바라본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거울 속 여자가 겪은 일들이 얼굴에 잔주름과 기미로 남아 칙칙해 보인다. 너 잘못 아니야. 나는 손을 내밀어 거울 속 여자의 얼굴을 쓰다듬는다. 손에 남았던 물기가 여자의 뺨에다 눈물처럼 한 방울 흘러내리다 만다. 첫날 새벽 그녀는 아니 녀석은 늘 밥을 주던 여자 대신 내가 나타나자 경계를 멈추지 않았다. 사료를 보고도 한참 동안 움직일 생각을 안 했다. 어제 보았으면서 벌써 나를 잊었나? 왠지 섭섭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여자가 가르쳐준 대로 멀리 떨어진 바위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자 다행히 녀석이 사료를 먹어주었다. 녀석은 배를 채운 후 새끼들에게 젖을 먹였다. 젖을 먹인 후에는 한참 동안 핥아주더니 새끼들을 이끌고 어딘가로 느릿느릿 걸어갔다. 은신처로 가는 것 같았다. 나는 녀석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료와 물그릇을 수거했다. 여자 말대로 사료가 밑바닥에 약간 남아있었다. 5일 동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이른 새벽과 한밤중 하루에 두 번 사료와 물을 배달했다. 한 번은 새벽에 사료를 주다가 산길로 향하던 등산객과 딱 마주쳤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다. 고향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생각해 줘야지 원. 불쌍하면 자기네 집에 데리고 가서 키우든가 자기 만족에 취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지 어떤지 관심도 없다니까.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할머니는 완고한 표정으로 혼잣말처럼 그러나 들으란 듯이 구시릉대며 지나갔다. 욕 세례를 받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다. 다음부턴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더 조심하리라 다짐했다. 녀석과 만난 지 엿새째, 전날 밤 가늘게 내리던 비가 새벽부터 거세지기 시작했다. 한 달 넘게 계속되던 폭염과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만한 비였지만 걱정이 앞섰다. 신발장을 뒤져 살이 부러진 우산 하나를 찾아냈다.
세연이가 쓰던 요괴의 지우산이었다. 펼치면 두 귀도 쫑긋서는 주황색 우산. 비가 안 오는 날에도 쓰고 다닐 만큼 세연이 애지중지했던 우산. 자꾸 곽으로 돌아가려는 머리를 흔들었다. 곧 녀석이 올 시간이다. 사료 가방을 챙기고 비옷을 펼쳐 입은 뒤 집을 나섰다. 나는 우산을 펴 잠옷 속에 거꾸로 집어넣었다. 혹시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도 누가 버린 우산이겠거니 무심히 지나쳐갈 정도가 될 때까지 밀어넣은 후 안쪽에 사료 그릇을 놓았다. 누가 봐도 부러진 우산 하나가 펼쳐진 채로 버려진 듯 했다. 녀석이 비를 맞지 않고 사료를 먹을 생각을 하니 내심 뿌듯했다. 시간이 지나도 녀석은 나타나지 않았다. 녀석도 사람도 30분이 지났지만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 비는 더욱 거세서 비옷이 닿지 않은 무릎 아래로 흙탕물이 튀어 바지가 축축했다. 은신처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나? 그칠 비가 아닌데 은신처를 알면 그곳으로 갖다 주면 좋으련만. 혼자 온갖 상상을 하다가 일단 귀가하기로 했다. 땀과 비로 범벅이 되기도 했지만 내일 아침이면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다. 어젯밤 용기를 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은 나를 배려해서인지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너무 오래 외로웠지? 이젠 당신 힘들게 하지 않을게. 남편이 오면 어젯밤 했던 말이 빈말이 아니란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내게 기적처럼 굴러들어온 일상의 변화를 자랑하고 싶었다. 쑥스럽지만 다시 함께 행복을 꿈꾸자고 말하고도 싶었다. 샤워를 마치고도 왠지 싱숭생숭해 다시 내려가 보았다. 사료는 그대로 있었고 장대비만 요란하게 땅과 나무와 바위를 때렸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녀석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집에 올라와 혼란스러워진 머리도 정리할 겸 이사 후 제대로 청소한 적 없는 곳곳을 쓸고 닦았다. 청소를 대충 마무리하니 정오가 훌쩍 지나 있었다. 아침을 먹지 않아 허기진 배를 밥 한 술로 채우고 다시 내려갔다. 역시 보이지 않았다. 빗물이 튀어 사료가 눅눅해져 있었다. 이 비에 흔일이란 걸 알면서도 사료를 새로 갖다 놓기 위해 집으로 향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좀처 진정되지 않았다. 밤이 되어도 비는 그칠 줄 몰랐다. 혼자 있기 무서워 틀어놓은 TBS는 종일 재난방송이 이어지고 있다. 남녀 앵커가 폭염에 이어 폭우에 의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뉴스를 반복해 보도했다.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틈을 타 다시 내려가 보았다. 녀석을 만나리라 내심 기대했지만 반겨주는 건 캄캄한 어둠뿐이었다. 손전등으로 여기저기 비춰보아도 허공에서 가늘게 부서지는 빗방울 외에는 특이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세웠다. 침대에 누워보고 거실을 거닐어보고 심야 방송에 귀를 기울여도 보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다. 새벽녘이 되자 무시무시했던 폭우는 더 이상 없을 듯 했다. 가랑비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으로 스며들어왔다. 다시 내려가 보기 위해 무거운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현관 도어록을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다. 남편이 돌아왔다.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돌아온 남편은 그젯밤 통화로 한층 상기된 표정이었다. 남편의 손에는 기차역에서 파는 호두과자가 들려있었다. 그런 남편에게 또다시 퀭하고 어둡고 기진맥진한 나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어떻게
혹시라도 비에 쓸려갔을까? 죽었을까? 새끼들도 반가운 마송도 없이 두서 없이 쏟아내는 말에 남편이 나를 꼭 안으며 등을 도닥였다. 괜찮을 거야. 비 그치면 같이 찾아보자. 비가 그치자 신기하게도 아치형 쌍무지개가 떴다. 남편과 나는 좋은 징조라 여기며 함께 집을 나섰다. 오솔길에 도착해 우선 사료를 놓아둔 곳부터 찾아보았다. 펼쳐진 우산 아래 빗물에 불은 사료가 담긴 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거센 빗물을 막기에는 우산이 너무 작았나 보았다. 남편이 우산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나는 얼른 우산을 끌어내 접고 사료 그릇을 비닐봉지에 담았다. 남편이 짐짓 못본척 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남편과 나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303동 건물 뒤편을 살펴보기로 했다. 건물 뒤편은 아무렇게나 자란 풀들 사이로 누군가 버린 캔 종류의 쓰레기가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다. 길이 나 있지 않은 걸로 보아 적어도 최근에는 사람들 왕래가 전혀 없는 것 같았다. 건물 아래에는 땅과 약간 차이를 두고 필로티처럼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고 지하 기계실로 통하는 창문이 깨져 있어 고양이가 은신하기에 안성맞춤으로 보였다. 건물 밑쪽을 살피며 앞서가던 남편이 속도를 내다가 몇 발자국 안가 우뚝 섰다. 그러더니 소리 안 나게 살금살금 두어 걸음 내 쪽으로 뒤걸음질 쳤다. 내 곁으로 다가온 남편이 검지로 건물 아래를 가리켰다. 손가락 끝에는 그렇게나 애를 태웠던 고양이 가족이 있었다. 기쁜 마음에 다가가려는 나를 남편이 말렸다. 잠시만 이대로 있는 게 좋겠다. 어미는 새끼가 일어날 때까지 언제까지나 핥고 핥고 또 핥았다. 널브러진 흰색 털의 새끼는 어미가 필사적으로 온몸을 핥으며 온기를 전해도 꿈쩍하지 않았다. 옆에는 점박이가 섞인 다른 새끼가 어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평소 느긋하고 위험 있어 보이기까지 하던 어미는 당황한 듯 서둘렀고 절박해 보였다. 순간 봉인되어 있던 어느 봄날의 기억이 해체되면서 내 입에서 흐느낌인지 탄식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 나왔다. 나는 고양이에게 들킬까봐 입을 막았다. 두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굵은 물줄기가 되어 주르륵 주르륵 쏟아져 내렸다. 남편이 나를 꽉 껴안았다. 오늘은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다. 남편과 나 새여는 봄나들이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선다. 우리는 산 중턱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에 산다. 산을 깎아지어 아파트 안 곳곳에는 언덕이 많다. 그래서 가끔 이중 주차해 놓은 차를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한다. 운전자도 없는 빈 차가 언덕을 굴러 내려와 언덕 밑에 주차해 놓은 다른 차를 치기도 한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 관리사무소에서 만일의 위험을 알리고 이중 주차는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하지만 주민들은 잘 듣지 않는다. 자잘한 사고는 많았으나 죽거나 다친 사람은 없기에 주민들은 점점 안전의식이 희박해져 간다. 유모차와 짐을 든 남편이 먼저 주차장으로 간다. 차에 먼저 가서 짐을 싣고 시동을 걸어놓겠다고 한다. 나는 그러라고 하며 세연을 내려놓는다. 30개월을 갓 넘긴 세연은 독립심이 생겼는지 무엇이든 혼자임으로 하기를 좋아한다. 엄마, 나 글을 내요. 혼자 글을 수 있어요. 라며 제법 긴 문장을 만들어 말할 줄도 안다. 나는 코를 실룩거리며 걷는 세연을 찍기 위해 휴대폰을 꺼낸다.
세연과 멀찍이 떨어져 앞에서 걸어오는 세연을 찍는다. 한순간이라도 놓칠세라. 이렇게 저렇게 각도와 거리를 달리해 여러 장을 찍는다. 그날 그 봄날은 슬로우 모션으로 기억된다. 언덕을 굴러내려오는 자동차, 피로 물든 세연의 얼굴, 따뜻하던 입술, 포시럽던 볼과 손, 사람들의 비명소리, 웅성웅성 모여드는 소리, 내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 그렇게 그 봄날은 아스라에 페이드아웃 된다. 어미는 죽은 새끼를 두고 살아남은 새끼만 물고 어디론가 떠났다. 사력을 다했지만 결국 죽고만 새끼를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고 매성하게 떠났다. 녀석은 운명을 거슬렸던 나와는 달리 순응하는 법을 알았다. 남편과 나는 차갑게 식은 새끼를 예쁜 손수건에 싸서 어미와 형제의 추억이 서린 오솔길 한쪽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너를 맞이하려고 하늘은 저리도 아름다운 쌍무지개 다리를 놓았구나. 다음 생에는 길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 사랑만 받다 천수를 누리렴. 어미는 그 뒤 한참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남편과 나는 행여 녀석이 나타날까 사료주는 일을 빼놓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계절은 빠르게 여름옷을 벗어던지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제법 차다고 느껴지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둘 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새벽 배식 시간을 놓쳐버렸다. 해가 중천에 막 오르려 하고 있었다. 나는 이불을 둘둘 말고 엎어져 있는 남편의 엉덩이를 두드려 깨웠다. 우리가 서둘러 채비를 하고 오솔길에 이르렀을 때 자취를 감수었던 어미와 새끼가 전날 밤 놓아둔 사료를 먹고 있었다. 20여일 만에 나타난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롭게 식사를 했다. 우리는 발소리를 죽이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녀석들을 관찰했다. 다행히 어미도 새끼도 건강해 보였다. 손바닥만 하던 새끼는 어느새 팔뚝만하게 자라 있었다. 우리는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조그만 소리로 감탄사를 연발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순간 인기척을 느꼈는지 어미가 우리 쪽을 돌아보았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녀석은 무려 32개의 근육과 180도 회전 가능한 귀로 우리가 내뿜는 미세한 소리를 포착했을 것이다. 어미의 눈에 경계하는 빛은 보이지 않았다. 행동을 멈추고 우리를 잠시 주시하더니 다시 사료를 먹기 시작했다. 어미는 식사를 마친 후 느긋하게 일광욕을 즐겼다. 우리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듯한 태도였다. 그 위용이 마치 세렝게티 초원의 한 마리 암컷 호랑이 같았다. 활력을 주체 못하는 새끼는 까치발을 하고 몸을 쭉 뻗어 불나타나서 딱딱한 줄기에 발톱을 갈기도 했다. 저 아이에게 어떤 이름이 어울릴까? 줄곧 생각했는데 오늘 딱 어울리는 이름이 떠올랐어. 가을이. 저 털 색깔 좀 봐. 가을이랑 닮았잖아. 보호색처럼. 남편의 귀에 대고 소곤거리자 남편이 빙그레 웃었다. 덧니가 살짝 보였다. 10개 단풍 든 플라타너스 잎 하나가 발치에 떨어졌다. 가을이 오긴 오는구나. 남편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는 남편의 허리에 두 팔을 두르고 힘껏 깍지를 꼈다.